2세생 아기 엄마 이도원입니다. 왜 시험이 저한테는 한계예요? 왜냐면 아무리 의대생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은 택시 타자마자 잠이 드는데 그 텀 바뀐 첫날은 항상 긴장해서 택시에서 잠을 안 자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엄마이자 아내, 예? 2번 의대생, 예. 3번 유튜버, 아직 안 끝났어요. 4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야. 엄마와 의대생을 오가는 우리 의대생 이도원 씨의 하루 일상 밥벌이 현장 가보겠습니다. 의대생 아기 엄마 이도원입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능 성적이 뒷받쳐주지 않아서 현실에 맞춰서 첫 번째로 대학을 진학한 곳이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어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3학년으로 편입을 후에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고 가는 병원 간판들만 봐도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직 꿈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해서 퇴사를 하고 바로 의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인하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네. 2018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 4년 차고 아기는 두 돌입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결국 우리는 이제 야 우리 진짜 남편분들이 야 진짜 우리 아내가 애쓰는구나 이런 건 느끼죠. 그러니까요.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건. 유튜브를 보시고 출판사들에서 계약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능이. 아하. 계약금을 받으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 중. 네. 아니 근데 좀...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방에 혼자. 공부해야지 뭐. 엑시스틱. 일단 남편이 제가 병원 출근하면서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서 아기가 저 출근 준비하다 올 수도 있으니까 출동할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빠랑 아기랑 잘 자요, 둘이? 어, 엄청 잘 자요. 아, 옆방에 있지만 깰까 봐 저렇게. 저는 지금 아기 아침 밥을 할 건데 좀 남들보단 부족한 엄마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침만큼은 만들어놓고 꼭 나갑니다. 누나. 어, 바쁜데. 아기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고. 어, 맞다. 공기청정기. 요리할 땐 공기청정기 꺼야 된대요.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죠? 몰라요, 몰라요. 왜? 왜 꺼야 필터 돼요? 필터 빨리 나 맨날 까먹어요. 기름이 튀어요. 맞아, 맞아. 어.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 많이 키는데. 애기 요구르트. 애기 거 뺏어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인데 그냥 완전 혼자 사는 바쁜 출근길.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머리는요. 잘 안 감아요. 아니, 잘 안 감아요가 아니라. 머리는 보통 저녁에 감고 자서 아침에 잘 안 감아요. 시키고 있어오는 거구나. 야, 진짜. 아하.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바쁘고 힘들어도 어쨌든 대기업 다닐 때보다는 행복한 거 아니야? 본인이 그쵸.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서. 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되겠다. 잠깐은 보고 가야지. 그래. 양말. 양말 안 신어서 다시 가야 돼. 어떻게? 다 똑같네. 여보세요? 아, 기사님. 저 다 왔어요. 어, 잠시만. 어머, 갔어. 어머. 가셨어. 바쁜 아침. 아직 불러야 돼. 아이고. 아, 기다리다 갔구나. 아, 아침에 민기적 거리다가 여기는 택시 놓쳤어요. 버스 용량이 멀어요. 송도 쪽이. 어, 정말 미리 잡아야겠어, 저기는. 오예. 어, 다행히 왔네.
6시 50분. 야. 보통은 택시 타자마자 잠이 드는데 잠깐이라도 자는구나. 의대 실습이 모든 과를 돌게 되어 있는데 그 텀 바뀐 첫날은 항상 긴장해서 택시에서 잠을 안 자요. 저게 박제되는 거예요. 아까다 보다가. 네.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꼬박꼬박 자려고. 자, 지금 병원 도착했고요. 평범한 의대생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동기가 몇 분이세요? 50명이요. 50명. 작은 편이에요, 저희는. 가자마자 그냥 저렇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바로. 7시 반에 외과 컨퍼런스, 그러니까 외과 교수님들과 영상외과 교수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뒤쪽에 앉아서 좀 배우고. 저건 서브스크 키즈랑 티어링 되는구나. 네네, 같이. 아, 저런 대화를 듣는 게 이제 강의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다 적어서 혼자 공부해야 돼. 주기현 선생님도 익숙하시죠? 너무 익숙하다 못해 약간 그 생각이 나서 약간 제가 약간 마음이 더 불편해요. 지금 저를 보면서 약간 괴로운 느낌이 나요. 발표 과제를 당일날 봤습니다. 준비 시간은 4시간 정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누가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네요. 그냥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가 또 있어요? 아침마다 과제가 떨어져요. 그리고 오후에 발표를 시켜요. 의대의 어떤 그 커리큘럼 이런 것도 거의 살인적이에요. 시험 정말 많이 보고. 아, 시험을 의대생들이 시험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자주 보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저 내일도 시험이어서 빨리 해야 돼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폐렴, 거미도 엄청 높던데. 골절, 간질성 폐질환, 결핵, 기흉, 흉수 이런 게 있는데 엑스로이 보면 그게 그거니까 저희한테 딱 한 케이스만 주어주고 이게 뭔지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라고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기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기흉의 종류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기흉인지 감별하고 환자 정보를 보며 그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가 아니네. 네. 그렇죠. 아, 눈에서 레이저 나가지고 집중력이 정말. 출근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아까 되게 무거워 보였거든요. 책. 항상 들고 다니는 무거운 책. 오늘 참고할 프린트들. 이거는 실습 노트 공부하는 거 다 한 권에 정리해서 아까 뒤에서 메모했던 환자분들 정보도 많고 이 노트북. 저는 글쓰기를 틈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손톱깎이. 저희 청진할 때 손톱이 길면은 환자분들 불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톱은 짧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 발급받은 사원증인데요. 아기가 하나도 던져가지고 재발급도 받고. 저 이제 회진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회진. 아, 회진. 네, 회진 같이 교수님들 그 꽃무늬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아, 교수님. 아, 저게. 저도 저를 보면 저도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길래. 맞아요. 아, 저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줄 알고. 아니, 다 사인 준다 그랬다. 아니, 됐다는 거 안 보고. 나 공책을 듣고 난 사인 받는 줄 알고. 나. 아, 그게 나한테 막 이런 게 아니구나. 할머니, 올라오니까 좋아요? 네. 저때 배우는 게 제일 많겠어요, 진짜. 실전에서. 주기현 원장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다른 이야기고. 아, 너무 옛날 생각나네요. 네, 네. 저렇게 실습을 돌면 되게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내가 막 사람들의 진로를 막아서도 안 되고 맞아.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눈치가 많이 보여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흔히 얘기해서 걸리적 거리면 안 되니까. 맞아. 가장 보잘 것 없는 존재. 그래도 부르면 어딘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네,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어렵구나, 진짜. 오른쪽에서
환자의 클라비클이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네네, 오후에 발표. 파리를 가리고 있어. 파리를 가리고 있고 종격도. 아니 저런 설명까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동쪽 시핑으로 바뀌어져서 플루레이퓨전 의심 소견 없습니다. 오른쪽 편에 비전의 피를 라인이 보이고 상기 의견 종합 뽑을 때 아니야, 다시 딸이 아들이야 이러면 나? 이런다. 자기가 딸이죠. 사람들이 하도 딸딸 거리니까 의미도 모르고 딸이라고 그래. 쉬는 시간에 그래도 뭔가 몰입할 게 있겠네. 아들. 그래요, 아들. 귀엽지. 또 보여줄게. 저것도 너무 자주 보여주면 짜증내요. 애들 가는데 뭐 자꾸 보여줘 이러면서. 에. 제 점심입니다. 아이고 저 빵으로 때우나. 큰일 났네. 남들보다 느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으면 일단 밥은 최대한 빨리 먹고. 아이러니하게 의사들이 본인 몸을 제일 못 챙기시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레전 설명할 때 바람쥐처럼 양볼에 가득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 간단하게만 하면 되거든. 저렇게 뜻이 가는 거야, 그냥 짧게? 어디다 전화하시니? 하정아! 바로 미소가. 아, 방이 있어? 엄마 보고 싶어 했어. 엄마 보고 싶어? 대답이 안 해요. 하정아, 빠빠. 빨리 갈게. 뚝딱뚝딱 하러 갈게. 갈게. 아, 통화하니까 제가 그래도 에너지 충전이 된 것 같아서 이 힘으로 발표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팬키치도 달라졌어요. 잘 끝나셨어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그래. 근데 망하고 잘했다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를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교수님들 피기들에게 오세요. 자네 뭐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다시 짚어봐라. 오, 아, 정말. 드라마에서 들었던 멘트야. 자네 공부한 거 맞나? 이래도 되겠나? 자네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네. 교수님, 여기 내려주면 한번 해봤어요. 형님, 자, 한번 해봤어. 방송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니 뭐 의대생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뭐. 한번 멘트 해봐. 그럼 의대생처럼. 한번 해보셔. 아니, 우리가 의대 교수님처럼 한번 해보셔. 교수님, 아니, 교수님 실수 같습니다. 어떻게냐? 교수님 이번 동원 학생 예배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 왜 이래요? 뭐 자제하세요. 오해를 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가 막내 중에 막내다 보니까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퇴근 문자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정상 소견 줄여서 얘기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종합할 때 주저리 하지 말고. 또 뭐 동기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하시는군요. 네, 똑같은 걸로 또 혼나면 안 되니까. 오단부터 하듯이. 지금 친구들은 다 집에 갔고 저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바로 육아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제 할 일을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만편하게? 네. 남편분도 이제 의대생이니까 저런 과정을 또 잘 아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단하시네. 그러게. 저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공부는 끝났고요. 의대생 이도원은 아무튼 퇴근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퇴근이 또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육아 출근 해보겠습니다. 육아 출근. 아, 이게 또 힘들어. 하상아! 엄마 왔죠! 집에 왔습니다. 어, 아기가 엄마한테 왔어. 하정이 공부하려고? 내가 안경을 예쁜 걸 썼네. 엄마가? 엄마가 저장했을까? 옳지. 아. 오, 저장했다. 응? 저기 공사는 공사차도 왔고 공사 공사 차 공사차. 혜정아 언제 잘 거야? 언제 잘 거야? 계속 참 재우러 가겠습니다. 공사차 엄마가 재밌었는데 기억력이 좋다 아기가. 애기는 제 자고. 둘째는 뭐 엄두도 못 났겠네. 생각도 못. 둘째는 뭐. 아 이제는
작가의 시간? 네, 밤에 이제 제가 글쓰기를 왜 하고 있냐, 이 바쁜 와중에 글쓰기까지 할 여력이 있냐, 유튜브는 또 왜 하냐 라고 하시는데 이 육아랑 의대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긴장 속에서 매일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좀 연결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내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이야기가 되고 내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경험을 공유해 줘야겠다. 그렇게 글쓰기가 시작된 거죠.